마지를 가오 칠성제 성님 마지를 가오 칠성예 얕은 공고로 죄송님의 죄송님의 천하공예 삼이삼자 지하공고로 이십팔소 저가시는 이 화산국인데 황해나 도로는 이십삼과 경기도로는 삼십칠과 삼십칠과 사바소계로 남선부조 해동 제일 대한민국 대한민국 지정이면 나라님의 제조 본래 전으로 상산 본래 마지를 가보자 내 만신이 중상대야 세모시 고가른 숙여쓰고 팔대 장삼은 걸쳐있고 팔은 어깨로 홍가사요 왼 어깨로는 정가사라 목에다 걸고 서발단주는 손목에 걸고 바라야 갱점은 양손에 들어 양손에 들어 칠성제 성님 아강 어럴 때 동두 칠성은 남두제서 서두 육성은 북두 칠성 보도 칠성 달매 들어는 일광 칠성 별매 들어는 호주 칠성 이구량 산천에 금불 보처 백부천님은 백강제성 백강제성 여기 오신 여러분들 초상칠성님이 하회를 받아 복비리요 복비리면은 병비리인데 내 만신이의 사부칠성 신자손들에도 사부야 칠성 칠성제 성님 하강할 때 여러분들의 조상칠성 짧은 명들은 길게 읽고 기나 긴 명은 서려 담아 여든에 80을 점재하야 자 오늘도 높은 공 칠성님 얕은 공 재성님 석가열의 석가 세조님 다 허실 말씀은 태산같이 많지만 식양실패에 늦어가니 잠깐 잠깐에 세월러가요
복만 세루다 열어요. 공으로 죄송해 새를 연락하여 칠성 죄송해 하강으로 올 때 새를 연락하여 앞바다 두나 열두바다 밑바다 두나 열두바다 건너갈 때 무슨 배들을 타셨나요? 새를 연락하여 종이나 배를 타셨더니 부러져서도 못 타시고 새를 연락하여 수양버들을 흘떠다 천입 세루다 배를 지어 입니다. 칠성 네. 재성님 하강해요. 아. 나무하미다불관성보살 만부정을 얻어주고 전부정을 얻어줄 때 우린 부정에 비린 부정 성문부정
줄줄 높은 공예 질성님 얕은 공예 재성님다 오늘 기해년에다 정월 상달 초하루 설날 떡국 먹고 다 누린 부정도 있고 비린 부정도 있고 모든 부정이 많지만 단사도 쉬고 두남도 쉬고 예 오늘 다 설날 맞이로 잘 받았어요.
같은 공제 성님 석가요래 석가세주님 예 오늘 이행 바르고 동 받으시던 칠성님 아니겠나 뚜린부정 비린부정 상문부정 오늘다 설날 명절이라 이 부정 들었다마는 그래도 다 봐준다 네. 타산 같은 정성인데 어디라고 안 봐주겠나 네. 오늘다 삼신지석 시운지석 복립제석 오냐다 하강에서 없는 자손 돌려주고 네. 있는 자손 수명장수 시켜서 네. 예 오늘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내 오늘 발걸음마다 뛰는 대로 복걸음으로 생겨가고 네, 명걸음으로 생겨가고 네. 신년 새해 세배 맞이로 오늘 전리길을 오셨으니 하나같이 도와주고 받들어주고 네, 네 오늘 칠성님이 누구실까 여러분들의 다 조상 칠성 사부 칠성 강명각성 다명다성이래도다 옛날부터 칠성님만 받들고 재성님만 받들던 가정이 없이다 장독간에 불 떠놓고 나간 자손 귀한 자로라고 어머니가 빌었으니 조상 칠성이 분명 어죠 그러니 잠깐잠깐에 하강에서 네. 영주고 복주고 칠성 재성님 하강 잘했다고 여쭤라시 아저씨요 엄마 네. 아유 저 동이 미끄러운데 올라갈 수 있을까 조마조마해가지고 맞아요 걱정했어 네. 근데 그래도 우리 용태 부인이네 용궁 마누라 네. 아유 설날에 나오셨는데 우리 시내기 언제나 귀찮다고 동이 안 탔는데 참 10년 만에 타보네 네. 네. 오늘 올라갈까 못 올라갈까 네. 무래기 씨가 왔을까 안 왔을까 네. 오셨대 네. 정말 잘 올라가고 네. 우리 이 선생님 최고야 왜 최고냐 요렇게 요렇게 날 꼽아보니까 암만 해도 요 초하루 날은 용녀무당이 와서 해야 될 것 같아 월천강이 나를 잡았을까 우리 이명준 선생님이 월천강이고 주혁 선생이 나를 잡았을까? 진옥섭 이사장님이 주혁 선생이 되고 우리 박 감독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줬어. 그래서 우리 내가 세 사람
건강하게 도와주고. 그럼요. 우리 박 감독님. 네. 뒤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고향의 어머니가 기다리는데 날 보러 왔으니 내가 올해는 꼭 장가를 보내줘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간대. 그래도 데이트할 시간은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사장님이 너무 딸랑딸랑으로 부려. 조금 늦춰줘야지. 그럼 장가 가서 마누라 푸는 시간은 줘야지. 그리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 무량법은 흘러들고 우리 많이 복줘서 동자업은 아장아장 걸어들고 우리 칠성님이 또 업신령도 모시고 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봤죠? 어? 우리 개천에서 용난 거 이거 왕잉어, 황잉어, 백잉어 여기 다 있어. 여기다가 고래를 사귈 걸 잉어를 새겨가지고 이렇게 앙크나 봐. 응? 깊은 바다에 가면 고래 상어 새길 걸. 그래도 바다에 가면은 고래가 제일이고 또 강가에 가면 우리 잉어가 제일이야. 잉어는 사랑받아서 그다지 수영 안 해도 마음 백성들이 먹이 많이 갖다 줘. 그러니까 편안히 먹고 살아서 살만 통통하지. 그 봐, 통통하게 쪘잖아. 그래서 우리 용녀 언니도 통통해. 통통하고 내가 잘 받고 아유 장군님도 해야 되고 대감님도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오래 하나. 아유 시간 싸움에 걱정인데 그까짓 거 장군님이 후닥닥 올라가면 벼락 장군으로 놀고 어머나 감사해요 사랑해요 어머 외국 갈 때 나 좀 데리고 가요. 아셨죠? 네. 아유 암만 해도 멀리 외국으로 비행기 타고 다니시는 분이야. 기예요 아니에요? 네. 맞으면 박수 한번 치고 가세요. 우리 무래기 씨가 연금줄을 잡고서 이거를 놔야 오를까 얼어야 될까 고만 내려야 되는데 동의하고 발의하고 붙었어. 어머나 어머나 감사해요. 아유 이거 봐 이거 봐 용녀무당은 돈 주면 안 받는다고 약속해놓고 주니까 척척 잘도 받네. 내가 공수 일로 와보세요. 아유 한 번은 어지러웠다. 네. 두 번째 어떻게 잘 잡아봐야 되는데 아니야 마음만 왔다 갔다 하지 실질적으로는 현실에 아무것도 없어. 어? 근데 여기 엄마 올해 삼재는 아닌데 무슨 띠야? 삼재야? 어쩐지 꽉 찼어 애군이. 근데 그래도 삼재 애군이 꽉 찬 게 아니야. 그 원 당신의 생년월시 사주를 뽑아봐서 이렇게 정식으로 풀어봐야 되는데 올해 너무 기대하지 마. 이미 작년에 망가졌잖아. 그러니까 올해 너무 기대하지 말고 다시 집도 한번 옮기세요. 그 집 안 맞아. 그 집 가서도 또 손해가 또 많았어. 그게 왜 그러냐? 그 집이 문제가 아니야. 동남서부 대장군 삼살방에 맞닿은 대로 잘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올해 삼재지만 여기 독대해 사람 많은 데서 족복근 해갖고 쪽팔리게 하지 말고. 맞죠? 응. 그래요. 저기 우리 박 감독님 명함 좀 갖다 주세요. 내가 명함 받을 사람 한 사람 더 나와야지 돼. 그래야지 내릴 거야. 빨리 와 언니. 아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오늘 오기는 왔는데 억지로 왔구나. 아니에요. 이 친구가 열심히 오자 그래서 지금 외국 갈 거 둘 다 못 가고 여기 선생님 만나 뵈러 왔어요. 그랬어? 네. 아 그래도 요즘 마음이 흔들리고 지금 그러는데 어쨌든 가재는 개편이라고 둘이 지금 작년수에 묶여 있어. 어? 둘이 동업하는 건 아니지? 따로따로 해도 비슷한 거로 놀아. 비슷한 거로 하기 때문에 그 똑같이 지금 막힌데 아유 공부 조금 더 했으면 선생 노릇했으면 좋았을 텐데 선생 자격증 어디다 내놨어? 진짜야.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해놓고 꼭 뵙고 싶습니다. 내일 와 무조건. 네. 아유 초3일날 군 나가네. 구탈 사람들 왔어. 그러니까 나 이제 내려가고
또 저기 장군님이 또 오신다고 하니까 내가 동의해서 미끄러지면은 낭패야. 이게 올라갈 때는 쉬웠는데 항상 내리막을 조심해야 돼. 그래야 다시 올라가니까 애기야 안 잡아도 돼. 내가 용태 부인의 용궁 마누라 물할머니가 와서 눈 깜짝하게 내려왔지? 그럼 저기 콩알 같은 새 가슴이 달궁달궁 달궁 흔들려가고 내가 빨리 내려왔는데 잠깐잠깐에 잘 받고 칠성님의 명도 주고 복도 주고 장군님 만나고 우리 들어갈게요. 명복 많이 받아가지고 가세요. 여기 나오셔서 절하셔도 돼요.